여기는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노포인데 뼈없는 닭발구이로 유명한 맛집인 효토고공 탕구이다. 오늘 우리가 맛볼 것들은 닭발구이, 생목, 살고추, 장구이, 돼지 껍데기다. 아주 오래된 노포로 기억하고 있고 아주 오래전 한번 와본 곳인 것 같다. 오늘도 내 돈 내 산 솔직하게. 좋아요. 누른 당신은 오늘 용품 꿀꺽임. 흐물흐물하고 얇은 닭발이 오동통해진다고? 연탄이 들어가고 뒤집어져 있던 불판을 볼록하게 바꿔주시는데 원래 그러는 건지 아닌지는 잘 모른다. 아니 그냥 뒤집어져 있었던 건지도 모르겠다. 야, 연탄구이집 오랜만이다. 나는 닭발구이집이 처음이다. 양이 얼마 안 되어 보이겠지만 양이 정말 많은 거다. 이렇게 얇은데 구우면 탱탱해진다. 비포와 애프터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다. 처음에 나올 때는 아주 납작하게 나오는데 구우면 오동통통해진다. 보이는가? 오동통해지고 있는 닭발이. 구워지는 동안 시원한 콩나물국 한 숟가락하고 닭발 잘 익도록 요리조리 뒤집어주고, 예전에는 이모가 구워주기도 했는데 지금은 안 구워져서 언제 익는지 잘 모르고 계속 뒤집고 있는 중이다. 예전에는 이모가 막 구워주고 있으면 사장님 어디서 놀다가 뒤늦게 오고 그랬다. 답답하셨는지 이모님 오셔서 익은 거와 안 익은 거 구분해주시고, 익은 거는 콩가루 찍고 빨간 양념 찍어서 먹으면 된다. 아니 빨간 거 찍고 콩가루 찍고. 오동통통해진 뼈 없는 닭발 어때? 맛있어 보여? 이거 자꾸 손이 가는데. 빨간 양념 소스는 고추를 갈아서 만든 거다. 빨간 양념 바르고 콩가루 묻혀서 한 입. 아니 갑자기 오동통통해지. 영상 편집하고 있는데 갑자기 땡기네. 지인이 여기 올리지 말란다. 나는 조용히 먹을란다 라고 옆에서 떠들어댄다. 이거 뭐였지? 생목살 고추장구이다. 옆에서 이거 맛이 미쳤다리 라고 한다. 뼈 없는 닭발구이와 생목살 고추장구이를 같이 먹어보더니 미쳤다리 나왔다. 너무 맛있어서 추가로 닭발구이 더 시키고 양념된 돼지 껍데기까지 시켰다. 8시가 넘었는데 옆에 한 테이블 있었다. 이 닭발이 질리지 않고 계속 손이 가는 중이다. 구울 줄 모르는 것들이 굽고 있어서 불쇼가 있었는데 못 찍었다. 이모님이 돼지 껍데기 엎어놓고 너무 오래 있었다고 하신다. 지금은 손님이 많이 없어졌지만 진짜 맛있는 집인 것 같다. 기어이 불쇼를 만들고만 굽는 거 잘못하는 우리들. 장범이 이러다가 불났었다고 하시는 이모님. 이렇게 되고 있는 걸 주인이 못 받는 거야. 그래서 손님들은 내리거든. 자꾸 뭔 말씀이지?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연기 빠지는 것을 자꾸 내려서 불이 났었다고 하신다. 우리는 이런 물을 펌하지 말자. 아마도 후드를 자주 안 갈아서 그랬는 것 같다고 말씀하신다. 여기는 자주 간다고 하시네. 여기가 오래된 것 같다. 무거동은 알다시피 울산대학교 학생들이 많이 오는 곳인데 이제는 결혼해서 애기 데리고 오는 사람들도 많다고 하신다. 마누라 데리고 애 데리고 오는 사람도 있고. 지금 손님 없다고 무시하지 마라. 지금은 대학교도 방학이고 또 휴가철이고 덥잖아요. 그러니까 손님이 조금 없지 우리 집에 밀려나가 자리 없어 예약하고 오고 그래요. 이거는 비밀인데 여자 사장님이 일하잖아. 바빠 죽겠는데 남자 사장님이 잘하나 그러면 전화면 와. 바쁠 때는 탁자만 치워줘도 도움이 되는데. 남자 사장님 주식하고 막 그러는 거 아니죠? 방어진 사람이야. 방어진 사람. 방어진 분인데 전화하면 오시고 안 하면 안 오시고. 우리도 자주 올 것 같아. 우리 회사가 바로 옆이거든요. 그런 말 하지 마. 자주 오지 않잖아. 그렇게 말했으면 책임져야지. 일주일에 한 번은 와야지 자주 오는 거지. 나는 이런 것도 모르고 올릴 줄도 모르고. 사장님이 사람 많이 오면 안 된다고 했던데 영상에 줄을 쭉 서야 손님들이 아 기분 좋게 기다리지. 예전에는 손님이 줄을 설 때는 먹고 있는 손님들이 빨리 물어 저 기다리잖아. 그러면 자기들은 미안해가지고 천천히 있다가 가셔도 된다고.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다가 테이블을 딱 보니 우리가 추가시켰을 때 이걸 누가 다 먹냐고 그랬는데 기어이 다 먹었다. 우리 여기 2차인데 이걸 다 먹었다고? 미친 거 아냐? 나는 여기가 맛집이라고 생각한다. 사장님 잘 먹고 갑니다. 좋은 곳 알려줬다고 생각한다면 구독 구독